입안에 가득 차서 정말 바다가 모두 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채취한 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화 레일을 타고 이동, 배에 연결된 뗏목 위 그물망으로 담겨지는데요. 그물망 하나의 무게가 500kg 이상, 하루 채취량을 다하면 약 2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굴을 채취하는 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서 가까운 그 경남 사천으로 가면 지주식 방법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 지주식? 이건 또 어떤 방식인가요?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남 사천의 담행마을. 이런 곳에 굴이 있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썰물 때에 맞춰 나갈채비라는 배를 만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굴 따러 갑니다. 굴 따러 가세요? 예. 그럼 저희도 좀 여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가시죠. 고객 가시고. 예. 예. 배를 타고 나서자마자 물 위에 저기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가려져 있던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이 보이는데요. 이게 굴이구나. 여기가 바로 굴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에 차가 큰 남해 앞바다에서 쓰는 지주식 방법.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햇빛을 받고 자란 굴인데요. 수화식과 지주식 모두 환경을 만들면 굴이 알아서 자라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또 자연이 길러내는 굴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저 노래에 예. 그 이제 굴을 자연산 굴을 막 지금 채취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근처의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굴 따는 분들 많아요. 겨울이면 굴을 따기 위해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이곳 무인도로 몰려든다는데요. 그나마 밀물 때는 오지도 못한답니다. 우와, 이게 다 굴이구나. 발이 닿자마자 굴밭에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닿는 곳곳마다 작지만 속이 꽉 찬 굴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이거 저기 굴 씨를 여기다 뿌리는 건 아니요, 아니죠? 세포가 붙었어. 자기가 알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붙었어. 자연산 굴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명작 찾았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무인도에서 발견한 자연의 명작 굴입니다. 밀물 때는 플랑크톤을 먹으며 썰물 때는 해를 보며 자란 굴인데요. 수화식은 큰 크기가, 무인도에서 채취한 굴은 뽀얀 흰 빛깔이 먼저 눈에 띄죠.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채취에 나서는데요. 됐다. 이것도 다 됐다. 참 잘한다. 아이, 제가 처음 해보는 거 치고는 괜찮죠? 예. 어머니, 저 이렇게 따다 보니까 노래 하나 생각나요. 노래? 네. 이 노래 아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나 집을 보다가. 그렇게 굴 채취는 계속되고요. 막 널렸네, 널렸네요. 가보면 되죠? 됐습니다. 예, 잘. 하루 내내 이어진 남해안 굴 로드. 종착지에서 그 맛보기에 나섰는데요. 먼저 깨끗이 씻은 굴을 멸치와 다시마로 끓인 맛국물에 넣어 끓여줍니다. 떡과 달걀까지 들어가 푹 끓이면 떡국이 완성되는데요. 남해안에선 이렇게 굴 떡국을 즐겨 먹었다네요. 이쪽에서 떡국에 주로 굴을 넣나요? 예, 이쪽에는 바닷가기 때문에 굴을 많이 넣고 해 먹습니다. 왜요? 굴을 이렇게 넣으면 시원하고. 그때 그 시절 섬마을에선 육고기를 대신해 썼던 굴. 배 타는 어부의 딸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는 옛말 틀린 게 없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아연이 풍부해 서양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데요. 그저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음식이라 이렇게 굴떡국과 굴전까지 완성하고 굴과 찰떡궁합이라는 무와 만나 칼칼한 맛 뽐내는 무침도 준비가 되는데 그 와중에 자연식 연구가 문숙 씨도 메뉴를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굴이